여기는 다낭의 미케비치 앞쪽에 있는 프리미어 빌리지. 정문이 아마 저쪽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저 넘어가 이제 바다거든요. 저게 뭐가 있냐면 골목이 하나 있어요. 술카페라고 있어요.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해산물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저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3년 전에 왔었던 여기 식당, 지엔이 소개시켜준 곳, 또이꼬라는 곳. 그러니까 메인길에서 한 골목 하나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예전에 진짜 싸고 맛있게 먹었었던 데인데, 뭐 지금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식당은 제가 한 3년 전에 지엔이 저를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네 가게 식당이라고. 여기 식당 사장님이랑 친구래요. 식당 사장님이 영어도 되게 잘하고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키도 되게 큰 미녀분이시더라고요. 여길 와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그 미케비치 앞에 있는 해산물 식당들은 가격이 좀 있잖아요. 여기 그때 왔을 때는 가격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깜짝 놀랐죠. 음식도 되게 다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어떨지 이제 또 먹어봐야 되겠죠. 그 가격은 요 정도? 비싼지가 않아요. 뭐 이 찝찝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조개탕이죠. 69면 7만동 3500원 정도 조개탕이. 그 다음에 옥토퍼스, 이건 문어죠. 문어도 뭐 35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새우는 뭐 보면은 뭐 4500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 아, 이건 뭐야? 이건 타이거 새우인데? 이 사이즈가 꽤 크네. 일단 뭐 음료나 맥주를 시키면은 얼음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바닥에 놓고 가는구나. 이 맥주를 몇 개를 시킨 거야 얘는. 아, 아무튼 지엔이 술을 되게 잘 먹기는 하는데, 와, 한 열 캔이 넘는 것 같은데. You drink all? Yeah. Toy, come here. Toy? Yeah. 아. Toy and Tony. Toy, driver, Toy. Yeah. 아, okay, okay, okay. Tony, your son? My son, yeah. 아, and your wife, Rose, come here? No. Only Toy bring Tony come 아, here. 아, okay, okay. Tony drink beer too? I'm joking. Joking. 자, 이것도 베트남 스타일이죠. 맥주 시키면 이거 이거 이 바스켓 안에 얼음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꺼내서 이제 따라서 먹는 거죠 뭐.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분이 사장님이고 지엔 친구고 영어도 잘하시고. 여기 한국분들 뭐 구글 리뷰 보니까 한국분들도 몇 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직원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이제 저분이 영어로 대신 이렇게 해주고 뭐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손님 응대는 해야 되니까. Long time no see. You don't remember me, right? I remember you. Oh, you remember me? Oh, thank you very much. Yeah, I asked him to come here. Yeah, because this time I want to make a video of this restaurant. Okay,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Last time I didn't make a... 레몬그라스 들어가고 아주 약간 매콤한 전복 같아요, 전복. 일단 저는 제가 주문을 안 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지엔이 알아서 주문해 주니까 지엔 주문한 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지금 먹은 이 음식은 요거예요. 요거에서 첫 번째 거 15만동이네 7500원. 이건 좀 가격이 있는 거구나. 자, 아무튼 이거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스가 나왔는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약간 뭐 고추도 보이는 것 같고 매운 것 같은데 매운 소스네. 살짝 매운 소스예요. 근데 풍미를 넣어주기는 해요. 다시 이 전복을. 이거 매콤하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슈림프인데 새우인데 아까 큰 그 킹 그 프라운이라고 하는 아무튼 큰 새우. 갈릭 버터예요. 그리고 찌에는 또 여기서 새우 사시미를 시켰어요.
mình là bọn Hán hồi xưa, không phải là bọn mà mình là người thừa hiếu Hán. À, 베트남 사람들도 이렇게 사시미를 먹는구나. 이게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거래요, 베스트셀러. 버터하고 갈릭하고 해서 새우 사이즈가 엄청 크죠. 오,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제 껍질을 까고. 아, 이제 다 깠네. 이렇게 찍어서. 자, 이렇게 새우 구이도 시켰고, 뭐 이거는 뭐 흔히들 아는 그런 거. 와, 근데 새우 사이즈가 진짜 커요. 제 손가락이 이만한데, 나름 뚱뚱한데, 오, 손가락하고 비교도 안 되기도 하고. 뭐 큰 만큼 이것도 가격은 좀 있겠죠, 뭐.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보니까는 굴이야. 굴에다가 굴을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서 그냥 이렇게 해서 꺼서 먹는 것 같아요. 뜨겁나?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치즈 있고 안에 굴 익은 거 있고. 이것도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굴에다가 치즈를 뿌리면 더 맛있나? 그럼 더 담백한 맛은 생기겠죠? 제발 돌만 아십시오. 특이하네요. 근데 충분히 예상하는 체다 치즈 맛. 나중에 이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이것도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자, 아무튼 왕새우 다 깠어요. 아, 오, 새우는 까면은 뭐 사이즈가 작긴 한데 그래도 색깔 이쁘죠. 새우 사시미가 진짜 신선해요. 맛있어요. 와, 와사비하고 간장 소스를 주는데 여기 있죠.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네. 자, 지금 이거 달팽이 요리.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이것도 엄청 먹는 건데 지금 색깔이 지금 노랗잖아요. 이게 노란 게 이거 계란으로만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먹는 거. 와우. 아, 이것도 진짜 쫀득쫀득하니 맛있다. 우리 맛있게 먹는 찌에. 아, 저렇게 젓가락으로 파서 먹는구나. 쟤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어. 그래? 그래? 프레쉬. 자, 일단은 다 먹었고요. 이렇게 80만 동 정도 나온 것 같아요. And I have a slogan. If any customer don't like, I will fish. They don't like, I will. 아, 오케이. 여기 지금 사장님이 여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바깥에 큰 길에도 큰 해산물 식당이 되게 많은데 거기보다도 가격이 여기가 훨씬 싸다.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 다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됐어. 아, 이게 그 베트남 말로. 아, 이게 베트남 말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맛없으면은 다 환불해 주겠다. 뭐 음식에 문제 생기면 다 환불해 주겠다. 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뭐 그런 식당인가 봐요. 어, 좋네. 자, 일단 다 먹고 금액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뭔 줄 모르겠네, 베트남 말이라. 아무튼 다른 해산물 식당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싸다. 아, 잘 먹습니다.